이거는 원래 이렇게 누르면 어머 대박. 표면이 그 말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표면이랑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원래 비닐 같은 거 안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마일린입니다. 제가 아침에 냉장고에 지금 먹을 거를 넣고 있는데요, 사실은 말랑입니다. 짜잔.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말랑이 어디서 자르기 해달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지금 말랑이를 냉장고에 넣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음식 말랑이를 먼저 넣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말랑이가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두니까 진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 같아요. 꽃게도 넣고 야끼마드도 넣어줄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바게 말랑이도 넣어주고 모래 말랑이도 넣어줄게요. 오리. 진짜 어여서 자르면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단단한 느낌일까? 아니면 어여도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될까요? 게 한 마리도 넣어주고. 이런 것도 어여서 자르면 느낌 어떨지 진짜 궁금해요. 빨리 잘라보고 싶다. 진짜 이런 거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도 약간 껍질이 있고 안에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느낌이 되게 신기할 것 같고요. 이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보라색 만두도 넣어주고. 이거는 겉에 껍질이 있고 안에 이렇게 개구리 알이 들어있는데 느낌이 어떻게 변할지 진짜 궁금해요. 말랑이야, 몇 시간 후에 보자. 짜잔. 제가 온라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말랑이들을 냉장고에 넣고 5시간이 지났는데요, 꺼내니까 느낌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바견 말랑인데요, 이게 말랑이가 딱딱해요. 양 같은 경우는 눌려가지고 여기는 평평해지고 이쪽도 평평해졌어요. 뒤통수가 없어졌네. 어른 상태로 막 만져줘요 이렇게. 와. 아, 안에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있네. 대박. 신기하다. 이거는 지금 원래 공기만 들어있는 건데 공기만 얼린 건가요? 이거는 이쪽 공을 보시면은 약간 끈적끈적한 뭔가 묻어 있거든요. 네. 공기 아마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쪼그라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좀 더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아까 냉동실에서 꺼내올 땐 되게 딱딱했는데 근데 좀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막 수분이 맺혔어요. 이 양부터 한번 잘라볼까요? 이 양은 제가 막 부셨었는데 안에가 딱딱했거든요. 안에가 어떨까요? 어머. 엄마 겉에가 완전 양 모양으로 얼었어. 그러네.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양 표면이 그대로 있고 한쪽으로 슬라임이 쏠려가지고 얼려졌네요. 와 근데 엄청 작아졌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누르면 어머 대박. 표면이 그 말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표면이랑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원래 비닐 같은 거 안에 있으니까. 여기 좀 공간이 있는 부분. 오! 부분에 이제 가위로 한번 대봤는데 완전 아이스크림이 됐어요. 그렇네. 근데 녹고 있다. 깜깜하진 않아가지고 이 안에 있던 물이 막 나왔네. 이 오리는 모래가 들어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꺼낼 때는 좀 얼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렇네. 완전 그대로네. 이렇게 살짝 붙어있다가 지금 한 몇 분 사이 깜짝이야. 네. 모래는 역시 모래네요. 처음엔 좀 딱딱했는데 금방 녹아서 원래 말랑이로 돌아오네요. 자, 이거는 안에 공기만 있는데 과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가야 되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네. 네, 안에 있는 공들만 그냥 다. 이거 리니가 되게 좋아하는 말랑이였는데 이 조개는 원래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건데 어머 안 나와. 개구리 애들끼리 완전 딱딱 붙어가지고 또 여기 빈 부분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완전 아이스. 대박. 와. 약간 뇌 모형 같은 느낌도 있다. 산딸기 같다. 산딸기 같아요. 맞아. 완전. 색깔만 그런 산딸기네. 이번에 만두 해볼게요. 만두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겉부분은 얼었는데 이 가운데까지는 얼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만두의 안에 어떻게 됐을지. 그렇네. 네. 진짜 어느 부분은 얼고 어느 부분은 안 얼었어요. 그래도 만두 모형이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꺼내니까 안에 들어있는 슬라임의 양이 진짜 많아 보이진 않네요. 이번에는 삐약이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좀 녹아서 안에 슬라임이랑 이 말랑이 부분들은 많이 분리가 됐거든요. 오. 이렇게 수분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물 부분이 약간 분리된 것처럼 보이네요. 발 모양까지 얼면서 다 새겨졌어요. 망고도 처음에는 완전 땅땅 얼어 있었는데 많이 녹았거든요. 망고 모형으로 얼었어요. 이것도 공룡 입에서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건데 얘는 얼다가 입에서 다 튀어나왔어요. 그렇네.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완전히 많이 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르면서 나왔다.
네, 반짝이 부분이 표면에 많이 모여 있고요. 약간 투명한 얼음처럼 됐어요. 이거 원래 안에 개구리알 같은 거였던가? 이거는 진짜 안에 개구리알이 들어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손으로 부시니까 부셔지네. 손이 아프기도 하네요. 약간. 다 부서졌어, 개구리알이. 아니야, 개구리알은 안 부서졌어. 얼음이 이제 수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 얼음이 그렇게 얼은 거지 동그란 부분은 유지하고 있다고요. 복숭아 한번 잘라볼게요. 복숭아는 찌그러진 채로 얼려졌어요. 보면은 하얀 슬라임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복숭아 모양으로 얼려졌네. 우리 아들 좋아하는 시바떡. 시바떡도 지금 좀 녹았어요. 맞아. 이것도 겉에가 약간 말랑말랑해. 근데 시바떡은 완전 분리됐다. 그렇네. 수분층이랑 이 슬라임층이랑 완전 분리돼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네. 이쪽은 완전 물얼음 딱딱하고. 투명하고. 이쪽은 이렇게 슬라임 있네요. 황금 계란도 한번 해볼게요. 자, 황금 계란 하나. 얍. 오, 계란은 완전 지금 삶은 계란이라도 믿겠는데요. 완전 진짜. 하얗다. 완전 계란 같다. 좀 마늘도 이것도 완전 마늘 모양으로 얼었을 것 같은데. 마늘 모양으로 얼리려고 했으나 좀 부족했어요. 슬라임이. 핫도그도 한번 잘라볼게요. 핫도그도 슬라임 양이 핫도그보다 좀 적네요. 다 약간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모양대로 얼진 않네. 네. 막대기 모양으로 얼었어요. 많이 뭔가 비어있네. 네. 이거는 색깔만도 이것도 말랑한 부분을 잘라봤더니. 이거 아주 잘 얼었네 그냥. 감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건 좀 크겠다. 짜자자잔. 네. 진짜 녹기 직전 아이스크림 같아. 네, 약간 샤베트 느낌? 샤베트 진짜. 샤벅샤벅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귀여운 당근. 처음에는 얼은 거 어떻게 자를까 걱정했는데 좀씩 녹으니까 진짜 다 잘 잘라지네요. 아주 잘 잘라져. 조금은 만두, 쪼매한 거. 너무 귀엽다. 이거는 그냥 거의 모양이 살아있어요. 송편 같기도 하고 반달 같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 개. 벌써 마지막이네. 개는 이제 몸통 부분에만 말랑이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몸통 모양으로 딱 얼었을 것 같아요. 물 부분하고 슬라임 부분이 분리돼가지고 얼려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얼었네요. 와,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스크림 모아놓은 것 같긴 하네요. 아이스크림에 데코레이션 좀 했는 거. 오늘은 얼린 말랑이 자르기를 한번 해봤는데 아내가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진짜 딱딱해서 안 잘라질 줄 알았는데 잘 잘라지더라고요. 또 날씨가 아직은 춥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녹네요. 네, 저는 이 안에 있는 슬라임을 잘라서 꺼낼 때 뭔가 시원한 느낌 받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자를 때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그치, 나도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튀고 또 막 냄새도 이상하고 막 이런 거 많았는데 얼으니까 그런 건 없네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충족되셨나요? 여러분은 말랑이 자르지 말고 재미있게 가지고 노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